부모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 조상님이 잘 살았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봄가을에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보면 내 부모님은 업을 많이 닦고 가시고 소멸하고 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자식만, 내 죄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업을 풀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뜻하는 일 모두 소원성취를 되길 바라고 여러분한테 저희 마마궁 대표 용인 중전마마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아직도 물어봐요. 이제 상담을 하면 마마님 거기가 어디죠? 여러분 여기는 용인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옆에 용인입니다. 용인 중전마마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님. 네. 마마님 근데요. 네. 왜 조상님의 업이 왜 저한테 오는 걸까요? 조상님이 잘못을 했는데 왜 후손이 벌을 받을까요? 이 소리 같아요. 네. 그걸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업이라고 해요. 업. 근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부모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 조상님이 잘 살았는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채무를 주고 갔냐 안 주고 갔냐 이거나 정확히 알지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어디서 아냐면, 여러분 음력으로 1월 2월에 돌아가신 분은 자식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업이 많고 한이 많으신 분이에요. 거의 다 그러죠. 근데 봄 가을에 돌아가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업을 주고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가 닦지 않고 가셨으니 업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로 나타나냐면 여자가 제일 업이 많죠. 그래서 불법에서도 업이 많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업을 다 소멸하고 가시고 죄를 다 소멸시키고 가버리면 음력 1월 2월에 거의 안 돌아가세요. 거의 언제 돌아가세요? 봄가을에. 봄가을에 돌아가신 분들을 놓고 보면 내 부모님은 업을 많이 닦고 가시고 소멸하고 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만, 내 죄만 바라보고 살아요. 부모의 죄와 부모의 금전으로 인해서 자식이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업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금쪽 같은 자식이, 지금 저 감독님이 나이가 좀 어린데 저 집 가정도 뭐가 좀 시끄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부모님이 지은 죄를 내가 왜 받아야 하는가 보니까 거의 다 요즘은 금전이죠. 금전의 빚이 후손에게 내려가 버리니까 자식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은 원망스럽죠. 우리 부모는 어떻게 살았길래 나한테 이 빚을 주고 갔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부터라도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자, 절에 가시면 지장경을 많이 읽으세요. 또 예를 들어서 마마궁에 오셨어요. 그럼 저희가 뭐 켜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초 하나 켜드려요. 이 초 하나를 풀고 가고 업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 하나를 키면서 업장도 풀고 가는 건데, 여러분 가나는 3대가 가요. 그러나 4대부터는 부자가 나와요. 3대에서 그 업이 풀리거든요.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업은 3대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계산을 잘 하세요. 4대는 그래서 부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업이에요. 부모의 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표현하자면 조상님들의 업이죠. 조상님들의 업이 해결이 안 돼버리면 후손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았고 내 조상님들이 업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매돌달에 돌아가셨는지만 보더라도 내 조상님들은 업이 있으니, 자 1월 2월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계시면 빨리 업을 풀으세요. 절에 가서 지장경도 많이 읽고 우리 마마궁에 오셔서 초도 키시고 그러면 업장이 빨리 풀려버리죠. 그 업장이 풀리면 제가 얘기했죠. 4대부터는 부자가 나오게 돼 있고 3대에는 이 업이 풀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닦지 않고 가셨어도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업을 닦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있어서 내 후손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셔야 돼요. 후손 입에서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 모든 빚을 주고 갑니까? 이 소리는 안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업이라는 게 무서운 얘기면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쉽게 얘기해, 제가 전생에 업이 많았나 봐요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푸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전생에 업이 많으면 여자로 태어난다고 불법에서도 항상 얘기하시듯이 어머니, 업이 있기에 태어나신 거니 업을 풀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업이 많은지 안 많은지 체크하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확인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업을 놓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부모의 후손한테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지은 업은 부모님들이 풀고 가셨으면 하는 게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궁금한 것도 풀어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마마궁의 중전마마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